9천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무실에서는 20억 원 가까운 현금 뭉치가 나왔는데 그들은 범죄 수익으로 서울의 아파트를 사서 큰 시세 차익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KNN 김민욱 기자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한 빌라. 경찰 수사관들이 여행용 캐리어에서 검은 봉지에 든 5만 원권 현금 다발을 꺼냅니다. 비밀 사무실 창문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한 검정 가림막까지 걸었습니다. 이곳에서 경찰에 적발된 조직은 9천억 원대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경찰은 38명을 붙잡아 17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베트남 중국에 서버를 두고 회원 5천여 명을 상대로 240억 원을 챙겼습니다. 경찰이 찾아낸 범죄 수익만 81억 원. 고가의 수입차와 시계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지역에서 아파트를 세 채나 사들였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사들인 아파트 세 채는 그동안 집값이 21억 원이나 뛰었습니다. 이들이 벌어들인 막대한 범행 수익금이 만약에 경찰의 수사가 들어오면 압수되는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동산 투기로 이어진 게 아닌가. 경찰은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 보전을 신청해 환수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베트남에 도피 중인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는 한편 도박 사이트 이용자 17명도 형사에 꺼냈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